정말 엄청난 어획거를 올렸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대단한 관재미 두 마리, 그 다음에 또 꽃게 세 마리를 잡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 아, 걔도 초보를 아나 봐요. 잘 올라오지를 않네요. 아, 초보. 아니, 초보를 아니요? 왜 초보인가요? 아, 저희 지금 귀환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귀화를 하셨어요? 예예. 나이도 좀 먹고 예. 공기 좋고 그런 데를 온 거예요. 찾다가 보니까 이제 자월도가 참 좋더라고요. 몇 번 이게 왔었어요. 놀러. 아, 보니까 참 좋고 인심 좋고 공기 좋고 또 배편도 좋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월도로 이사 오신 지 10개월 정도 됐다고 하니 초보 어부가 맞죠. 정말 조금 잡았지만은 인심만은 넉넉하게 오늘 잡은 수확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한 끼 먹을 만큼 그랬군요. 네. 아주 귀한 꽃게였습니다. 최원수 씨 전화는 조금만 되시지. 아유,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유, 정말. 내 아내 먼저, 또 남편 먼저 챙겨주시는 모습도 참 보기 좋죠. 네. 사람의 욕심이야 끝이 없지만 많이 잡아서만 좋은 건 아니에요. 작으면 작은 대로 주어진 만큼 우리 그냥 주어진 만큼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욕심 부리지 말고 잠깐 나와서 낚시해서 또 잡아먹기도 하고 꿈을 나서 몇 마리라도 잡아먹으면 사먹는 거에 비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잡아서 먹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마음이 뿌듯하고 좋죠. 이제 30년 발탈 없이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 서로 마음 통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네, 아유, 두 분 모두 너무 보기 좋고요. 저도 배워서 따라하겠습니다. 아유, 맛있습니다. 네, 자월도 그 섬에는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바다와 그 바다를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다를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네. 네. 아, 제가 자월도에서 느낀 감정은요,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섬입니다. 왜냐면은 인심도 좋고 아주 수산물도 아주 풍부하고 이번 가을, 늦가을에 꼭 자월도로 여행 가시기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자면요. 내일부터 3일간 제22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성남 유통센터 한우로클럽에서 열리니까요. 가보시면 전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신의 고향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웅트리 양념초장에서 농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